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23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야, 이제 11월 월말 경마, 말도 많고 털도 많았던 금요 경마, 부산 경마 끝났습니다. 예, 부산 경마장의 3개 마방의 조교사들 마방에 대리마주 사건으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금요 경마에서는 적중 경주가 총 8개가 나왔는데요. 예, 부산 경마 스타트 1경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경주, 4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교차는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7개 중에 5개를 때려잡았는데요. 자, 1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뭐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1경주부터 한방 완장으로 찍어먹고 들어갔죠. 9번 썬더베가스, 6번 마 톱퀸 이성재 기수, 9번, 6번, 6번, 9번 3복승이 동착이 나왔습니다. 4번 매직스텔스, 5번 대교. 자, 하지만 우리는 3복승 2개 다 먹었죠. 6번, 9번 완장에 4번, 5번을 받쳐가지고 뭐 5.3배 3복승은 한 7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1경주부터 완장에 3복을 먹었고, 자, 그 다음 제주 1경주에 짭짤한 중배당이 나왔습니다. 7번마 금누리는 대가리인데 2번마 쌍용전설이 완전히 대길이 팔렸는데, 자, 우리 1번마 삼다비발이 7번 1번 20.1배 3복승도 11.8배가 나왔습니다. 7번 1번 2번. 그 다음에 바로 제주 2경주에서 또 짭짤한 배당이 하나 나왔죠. 5번 천재호의 6번 홈런신화 쌍복승 5번 7번 7.7배, 거기에 2번 제주돌풍의 3복승 3.4배까지 먹었고요. 자, 오늘 부산 A급 승부처였습니다. 대가리가 2번마 천년의 태양 팔렸고, 7번마 영원 다이나모 7번 2번 팔렸는데,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승부 들어갔죠. 바로 외곽에 이어시기에 12번마 퀸 업이라는 마필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A급 승부 12번 7번 17.8배가 나왔습니다. 복승식은 7.6배였고요. 자, 짭짤한 배당으로 A급 승부 잡았고, 예, 그 다음 제주 경마 또 짭짤한 중배당이 하나 나왔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제대로 놓고 갔죠. 자, 7번마 전능왕, 9번마 막강 파워, 7번 9번 대끼리 막권이 팔렸는데, 자, 우리 조철의 또 달러박스 대가리는 2번마 천재스타였습니다. 쌍복 대가리로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죠. 2번 천재스타 2번 7번 21.8배 복승식도 한 10배 정도 나왔고요. 자, 제주 4경주였고, 자, 다음은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주 6경주 빨갱이들 싹 꺾고 나중에 바람이 좀 불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철의 메인 승부가 나중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8번만 힐링파트 놓고 한구라 찍어 먹자, 뭐 4번 강호 1등, 그 다음에 7번 어정적기가 대끼리 맞냐, 현장에서 역시나 대끼리 같죠. 완전히 꺾고 8번 9번이었습니다. 웅진성 8번 9번 8.4배, 거기에 1번 천마지존이 3복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자, 메인 승부에 8.4배 그 다음에 3복승 25.2배 3복승도 짭짤했고요. 자, 제주 경마는 오늘 싹쓸이 했어요. 마지막 7경주까지 1번 청마대부, 2번 탐나보배, 야, 이것도 복승식만 해도 16.2배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2번 탐나보물 놓고 때려 갈겼는데, 자, 이것도 대끼리가 6번마 왕의 기한, 그 다음에 9번마 세창 이런 마필들이 팔렸는데 6번마 왕의 기한 놓고,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2번마 탐나보물 멋지게 날라왔죠. 복승식 16.2배 뭐 쌍승식은 뒤집혔는데 한 40배가량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제주경마 또 배당으로 또 하나 잡았고,
자, 마지막 경주, 부산 11경주. 자, 요것도 동착이 나와가지고, 배당이 반통으로 깎였습니다. 9번마 글리터는 대가리인데, 아나짜리였죠? 6번마 썬더플라이. 오늘 이성재 기수가 상당히 선전을 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9번, 6번. 이게 한 16배, 17배 나온 게 8.4배. 반통으로 잘라져 나갔는데요. 동착이 나와가지고. 자, 아무튼 오늘 상당히 많은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이게 메인으로 완짱 주력이 없었어요. 야, 뚜껑 열리게. 뭐 한 20여 배짜리도 한 두 개 잡았고, 제주에서. 배당도 괜찮았는데, 무조건 우리가 돈이 되려면, 받치기가 들어오려면, 한 세 방 이내에 한 30배, 50배가 돼야 받치기라도 한 구라가 되고, 그게 아니면 메인 한 방, A급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야 이게 돈이 되는데, 주력이 좀 삑사리가 나면서, 받치기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조금 아쉬움이 좀 남으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금요 경마, 그런대로, 뭐, 배당도, 중배당도 좀 있었고, 한 8개 경주 적중을 하고 왔는데,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또 금요 경마 결과에 또 빨리 있고, 토요 경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요, 조철에 또 한구라 막건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근 기수가 뛰는 경주, 멀로 기수가 뛰는 경주, 상당히 좋은 조철이 안쪽에 내용을 받으면서, 이거는 소스, 정보 이런 게 아닙니다. 마필의 정확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양아치 새끼들 맨키로 뭐 소스 받는다, 정보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조철은 항상 내 눈가를 믿는 거고, 안쪽에서 상태가 어쩐지 마필의 정확한 상태를 조철의 내용에 접목을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아무튼 과천 경마가 요새 또 상당히 좋게 날아가고 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뭐 좋은 소식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자분들이 벌써 3,300분이 훅깍 넘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내일이면 아마 3,400분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자, 빨리 유튜브 구독자 5,000명 가야죠. 그 다음에 빨리 10,000명 달려가고,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자, 여러분의 구독이 조철이 또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바깥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빨리 눌러주시고, 좋아요,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23일 토요 경마 승부처. 자, 오늘 토요 경마는요, 2경주를 스타트로 들어가는데, 2경주 달러박스를 한방 먹고, 4경주하고 6경주는요 단통입니다. 2경주 달러박스 먹은 것 같고, 엎어치기 해가지고. 자, 오늘 초반전에 완전히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돈보따리를 좀 안겨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항상 이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계획, 뭐 조철의 진검다리 UCC 방송은요 뭐 예상 방송이라고 봐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조철과 함께 들어가는 조철의 배팅 계획입니다. 어떻게 배팅할 거다, 대가리 놓고 먹을 거다, 달러박스 놓고 먹을 거다, 이런 조철의 실전 배팅,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주도 물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지만, 경마가 조철이 또 힘주고 들어가는 경주에 들어가야 여러분들도 또 한구라 확률이 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요 승부처만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경주들도 적중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문자 예상을 듣는 분들은 뭐 서울, 제주, 과천 한 경주도 안 빼고
서울, 제주, 부산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되겠고, 또 음성 예상을 청취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승부처 위주로 음성 예상을 청취를 하시죠. 조철이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는데 요새 또 조철의 음성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시는데 뭐 기존에 듣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철의 음성 예상은 뭐 딴 애들처럼 질질 끌지 않습니다. 뭐 3분, 5분 어떤 놈들은 뭐 지난 경주 얘기하면서 시간 끈다는데 조철의 음성 예상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짧고 간략합니다. 핵심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1분 30초 내외, 2분이 안 걸리죠. 1분 30초 내외로 빨리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감 7분 전, 8분 전 이때 청취를 하셔도 충분히 막건 구매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ARS 접속을 하셨는데 직전 경주가 나온다고 그러면 요금이 더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절대 직전 경주 나온 거는요, 조철의 ARS는 이 접속한 다음에 띠소리 난 다음에 50초까지는 요금이 과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ARS를 눌렀는데 바로 직전 경주가 나온다 그럼 바로 끊고 다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 넉넉 잡아 9분 정도면 아마 다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9분 전, 8분 전 이때 들으셔도 1분 내외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취 가능하니까 ARS 음성 청취 듣는 우리 회원님들은 뭐 직전 경주 나왔다고 요금 더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시작해갖고요. 2, 4, 6, 8, 9, 12.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12경주, 제주교차는 4경주입니다. 자, 오늘 대상경주 하나 있죠. 과천 시장배 9경주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또 대상경주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구라 해드릴 겁니다. 메인 승부 9경주에서. 자, 2, 4, 6, 8, 9, 12. 제주 경마는 4경주, 7경주.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12경주. 제주 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오늘 첫 승부처. 제가 2경주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고 4경주, 6경주 단통단통으로 간다 그랬죠. 멋지게 오늘 배팅 계획대로 한구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같은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6권 1000m 별정 A형 이세마필들 접전이고요. 자 요거 2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대가리 팔리는 말 왕대가리 팔리는 말이 바로 1번 마 큐피던입니다. 예, 직전 데뷔전에서 이여기가 2번 게이트였죠? 3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2번 게이트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약간의 경합은 있었어도 선행 그런대로 편하게 나갔는데 직선에서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 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경주에는 지금 그 경주에 문세영이가 떨어져갖고 지금 못 나오고 있죠. 우승각이라는 마필 외곽 돌다가 문세영이가 마필이 다리가 부러지면서 낙마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면이 여기가 부러졌나봐요. 그래갖고 빨리 좀 낫고 몸조리 잘해갖고 나와야죠. 그만큼 그 기승기수들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승을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라이브 방송이 됐건 UCC 방송이 됐건 우리 전문가 명색이 이 경마 전문가 경마 예상가라는 애들이 기승기수 애들을 갖다 완전히 무슨 밥 취급을 하는 애들이 있죠. 아주 인신공격 비슷하게
아주 그 나쁜 돌대가리 새끼들이죠. 지가 만약에 기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생이 그렇고 자기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신공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아주 더럽게 하는 놈들이 가끔 있어요. 기수한테 욕하고 조교사한테 욕하고 그건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 생긴 꼬라지 생각 못하고 기수, 조교사 욕하는 애들 그런 것들이 예상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 전부 명예고손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야 돼요. 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식장 같은 데서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도 막 그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예전에 요즘에도 가끔 있죠. 예식장 같은 데서 기수한테 막 욕하는 사람들 그 뭐하러 경마합니까? 내 눈가를 쑤시고 내 머리 집어 뜯어야지. 내가 잘못해놓고 왜 기수들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제발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는 이 쓰레기 막장 방송이 아니잖아요. 조철 유튜브 팬 여러분들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막 바글바글바글 대는 광어 도달이 아니고 우리는 다금발이라 그러잖아요. 조철 유튜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는데 갑자기 또 욱하네요. 그 조교 기수 욕하는 새끼들 그 예상가 애들 좀 몇몇 있는데 걔네들 진짜 그런 것들은 진짜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자 이번 이경주 아무튼 이혁이가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따였어요. 거기다 우승각이라는 마필이 낙마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착순도 또 어부지리로 받았겠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또 뽑아 들었습니다. 송재철이 탔는데 뭐 훈련 잘 해놨죠. 훈련 잘 해놨습니다. 김기배가 좀 갈다가 최원진이도 갈다가 그 다음에 송재철이한테 이제 넘어왔는데 13조에서 아들내미 태웠다가 이번에는 송재철이한테 줬습니다. 물론 단거리 1000m고 비왔고 1번 게이트고 뭐 하나 뭐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지만 어차피 잡힌 놈은 또 잡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마 큐피드 하니 자 이놈은 와도 후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승식까지 노릴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의 잠재력이 분명히 한수 위로 배고 직전에 어차피 가서 깨졌던 1번마 큐피드 하니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엮어갖고 완짱으로 따따블 쌍승식까지 노려먹을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넘버 투 이경주입니다. 첫 승부처 달러박스 깔끔하게 코트로 갈 테니까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형 경주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4경주하고 6경주 단통단통 때린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경마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래요? 조철이 항상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으로 때리는 게 경마에서 가장 힘들다 그랬죠. 막말로 경마 징그럽게 못하고 이런 놈들이 빨갱이는 나는 배팅 안 한다는 애들입니다. 지네 돈 갖고 배팅하는 놈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지네 돈 갖고 배팅 안 하는 친구들이 10배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빨갱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허구한 날 배당에다 갖다 정신 못 차리고 뒤지고 뭐 일반 팬들이야 그렇다 그래도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예상가라는 놈들이 허구한 날 고배당만 추천드리는 애들이 있죠. 나는 중배당 승부사다, 고배당 승부사다. 대가리 썩어빠진 놈들이 지네 돈으로 맨날 중배당, 고배당 배팅해보라 그러십시오.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그런 놈들은. 자기 돈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배, 3배, 4배, 5배 이런 빨갱이 배당 단통으로 때려 먹으면 돈 되는 거 지네들도 알아요. 그런 놈들이 숨어서 배팅하면 대끼리 배팅하다 뒤집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촉이 이렇게 꽂혔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병마라는 거는 대끼리가 됐든 구구구가 됐든 내 돈으로 들어와서 내가 먹어야 도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배당이 안만 좋아도 내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면 허당입니다. 그래서 경마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단통으로 적중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든 겁니다. 그죠? 자, 오늘 그런데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자, 요거 4경주하고 6경주하고 자, 요거 2개 경주를 연타로 조철이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때려보려고 합니다. 예, 4경주 먼저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이죠.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지금 이걸 두놈 땡땡으로 단통으로 노리려고 그러는 이유가 팔리는 놈들이 지금 2번 디에코, 4번 신의 축복, 5번 비앙카, 6번 천년의 고도, 8번 파워프라이드, 9번 세네퍼스트, 11번 더비스트인데 자, 단통은 이 안에 있어요. 뭐 두 말 않고 딱 이 안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단통 막권이 있고 제가 이번 경주 4경주하고 6경주를 여러분들께 단통 승부로 예고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팔리는 인기마들 이외에 딱 한 마리 6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마리를 삼복이나 삼쌍에다 붙여갈 놈이 딱 한 놈이 보여요. 우리의 단통 막권의 사이즈는 안 되지만 삼복이나 삼쌍에 붙을 아주 아나짜리 백판 요게 한 놈씩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배팅 자금의 한 80% 90%는 단통에다 갖다 때리고 요거 아나짜리 조철이 노리는 삼복 삼쌍 아나짜리 여기다 한 1, 20% 갖다 딱 붙여갖고 맞아떨어지면 이런 것도 그냥 한구라 상한가 가는 겁니다. 자, 4경주는 1300m 육군 경주인데 단통입니다. 두놈 땡땡 단통 종칠 때까지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들어가고 아나짜리 백판짜리 삼복 삼쌍 한 마리 딱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자 4경주 두놈 땡땡 시원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제가 4경주하고 6경주 두 경주를 단통이라 그랬죠. 자 두놈 땡땡 한 번 더입니다. 이번에는 국산 5군의 1000m 단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길게 말씀드릴 거 없어요. 아까 4경주하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마필들이 몇 마리 팔리죠. 1번 대군의 꿈, 2번 위대한 파이터, 3번 컴플리트 캡틴, 그 다음에 4번 캠프바다, 5번 엄지여왕, 뭐 6번 라운탑맨, 거기 8번 마 굿마운트 뭐 이런 마필들인데 뭐 7번만 맹산이어로도 항상 조금씩 팔리죠. 이것도 단통이에요. 이것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한 놈이 선행 빵 쏘고 한 놈이 딱 따라오고 땡땡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놈들이 이놈 저놈 어쩌면 대끼리까지도 이게 배당이 갈 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는데 마방이 좀 야리꾸리한 마방이 돼가지고 뭐 대끼리로 바람 불면 더 좋죠. 땡큐죠. 땡큐. 어차피 조철이 두놈 땡땡 단통 두 번째 연속 단통 게임을 한방 때리고 요번 경기 역시도 삼복 삼쌍으로 노릴 한 놈이 또딱 있기 때문에 그거 딱한놈 배당으로 삼복으로 삼쌍으로 보면서 자 4경주에 이어서 6경주도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한번더 시원하게 갖다 세리 발르는 단통 4경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메인 승부 후반부 8경주 9경주 12경주 자 중후반부에 메인 3개 들었습니다. 자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블백에다 돈 담아오는 그런 경주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더블백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더블백 우리
사병들, 장병들 옷 담아놓는 옷백 아닙니까? 백. 그죠? 그 더블백에다 돈 담아오는 경주가 바로 메인승부 경주입니다. 자, 8경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김용근의 1번 마 청계성입니다. 예, 조시가 바짝 났어요. 뭐 따라가도 되고 취입도 되고 앞에도 가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조시가 워낙 바짝 올라가지고 자, 뭐 계속 지금 문자 입금이 좀 들어와 주시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감사 말씀들 드리고 아무튼 문자 신청은요 어차피 내일하고 모레 하실 분들은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우리 운영진에서 업무 처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입금 좀 먼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조철의 핸드폰에 꼭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1번마 청계성 용근이 믿고 때리는 겁니다. 죽어도 이놈 놓고 죽는 겁니다. 배당 노린다고 이거 빼고 어떻게 함부로 할까? 그러면 막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뭐 늦발을 하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어도 김용근의 1번마 청계성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거는요 이거 8경주의 승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1번마 청계성을 놓고요. 자, 마 현장에서 7번 울즈이천, 10번 청년의 비, 11번 무도, 12번 매니스마트, 거기에 나비드의 메인 이벤트. 우리 조철셀 팬 여러분들은 왜 조철이 메인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나비드 기수, 멀로 기수, 다나카 기수, 김영군 기수. 누가 타는 말이 상태가 좋고, 어떤 놈이 상태가 덜덜하고 딱 레이더에 접수가 돼 있고 조철에 복귀하고 보는 눈하고 전개하고 딱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팔리는 인기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놈 사정없이 꺾습니다. 사정없이 꺾어놓고 아마 대끼리로 바람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대끼리 갈까요? 이철경이 멀로기수 단합가기수 하만식기수 그죠? 자, 두 마리 딱 꺾고 나면 이거 무조건 메인 한방 때려 먹는 거죠. 그죠? 못 먹을 게 뭐 있어요. 빨갱이 빵꾸난 거, 남들 신나게 사는 거. 우리는 사정없이 꺾고 메인 한탕 찍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1번마 청계성 놓고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벤츠 한 대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시원하게 상한가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환구를 하시자고요. 8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오픈 1200으로 열리는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가 또 왔습니다. 마판 넘버원 조철이 가장 자신 있는 대상 경주 자 이번에는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별정 A형으로 치러지죠. 1200 경주이기 때문에 스프린터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앞방 뜨는 놈들 다 모였어요. 2번마 DK 나림부터 시작해갖고 4번 이스트제트, 6번 라운퍼스트, 10번 프리맥스, 12번 킹즈스텝, 뭐 11번 명진플라이, 외곽에 14번 파노라마뷰 뭐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요. 거기에 최근 날라다니는 8번마 스피드홈도 선행도 가고 취입도 가고 용근이 거죠. 야 요거요 제가 이거를 진짜 이거 구경주는요 현장에서 아마 대상 경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이놈도 대가리 저놈도 대가리 안쪽에 뭐 2억이 DK 완식이 글로벌 4번 이스트 최근 뭐 전부 연투 때리고 있는 삼삼한 놈들이죠. 6번마 라운퍼스트 역시도 지금 2연타 때리고 선행받아 갖고 한 바퀴 도는 거고 8번마 스피드홈도 용근이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취입
거기에 외곽에 두 마리 10번 마 프리맥스, 11번 명진 플라이, 거기에 14번 파노라마 뷰. 야, 이거 대가리 어떤 놈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거 제 생각에는 대끼리가 10배가 아니고 한 15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주는 뭡니까? 대가리만 있으면 먹는 거예요, 대가리. 그죠? 자신있게 대가리 세워놨으니까. 이게 뭐 왕대가리 팔려야 되는데, 이놈도 대가리, 저놈도 대가리. 배당이 막 붕 떠있습니다. 이거 조철한테 딱 걸렸어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하면 누굽니까? 조철 아닙니까? 조철하면 누구예요? 대상경주 아닙니까? 과천시장배!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다. 메인승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마판 넘버원 조철의 눈가를 믿고 시원하게 한 거라 뗄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구경주, 대상경주, 조철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시원하게 한번 하시자고요. 과천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대상경주 멋지게 한 거라 할 테니까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원 달러박스로 마무리합니다. 자, 4군 1300인데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 김용근이의 8번마 플래티넘 유로가 대가리 팔립니다. 거기에 1번 선오버 썬더, 3번 금화의 금이, 거기에 뭐 6번 위너 스프릿, 이런 마필들이요. 12번마 나라라 힐, 10번마 하늘을 달리다, 복병세까지 왔다갔다. 결론은요,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한 18번마 플래티넘 유로죠. 플래티넘 유로 왕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단순식 1.2배 1.3배 갈 것 같은데. 자, 이번 메인승부의 포인트,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팁 드려야죠. 김영근이의 8번마 플래티넘 유로가 조철의 눈깔에는 좀 불안하다. 예,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1700 잘 뛰고 이번에 경주거리도 줄었고, 하지만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또 2kg 늘어났고, 직전 경주보다 요거 이기러 갈놈 한번 대들어 볼 놈이 두 마리가 딱 걸렸어요. 만만치 않은 편성인데 직전 경주 걸음만 보고 바로 겁 없이 전부 인기 대가리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거 상한값 막 때리러 가겠습니다. 자, 두 말 않고 김영근이가 대가리 팔리는 8번마 플래티넘 유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에 붙여서 안압자리에다가 주력 한방입니다. 플래티넘 유로에다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주력 한방, 중배당 한방으로 상한가 한방 지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12경주 상한가. 자, 달러박스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남들 인기 1위 8번마 용근이 플래티넘 유로 대가리 놓고 때릴 때, 자, 우리는 달러박스 놓고 상한가 지지러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계속 벨소리를 좀 제가 좀 줄여놔야 되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이 입금을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입금해놓고 지금 조철이 답변을 안 해놓으니까 계속 띵띵하고 벨이 울립니다. 요거 이제 방송 끝나고 빨리 해드려야죠. 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죠. 자, 먼저 오늘 제주 교차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날씨가 방이 좀 더워가지고 조철이 좀 얼굴이 뻘거네. 이게 세타가 좀 더운가 봐요. 네, 제주 4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인데, 2번 태평연월, 3번 천마재림, 6번 오대양공주. 자, 3마리가 팔리죠. 3마리 팔리고, 외곽말들 7번 꿈의 무대, 9번 핫블루, 10번 등지, 안쪽에 1번마 동창이란 마필도 있고. 자, 훈련 잘 해놨다고 돼 있습니다. 접전이에요. 접전인데
자, 이번 제주 일경주에 조철의 눈에는 이게 접전으로 보이질 않는다. 휴양 갔다 와서 뭐 힌트를 드리면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한 놈. 앞에도 가고 따라가도 되는 한 놈.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았고 직전 경기에 좀 타는 게 좀 약간 수상하게 탔습니다. 뭐 제주 경마 이놈들 빡 하면 장난질 하는 거 다 감안하더라도 약간 직전 경기에 아리꾸리하게 탄 놈. 근데 현장에서는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러박스 승부에 메리트가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제주 4경주 예측권 10장 한방 때려보는데요.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컨디션 정상으로 온 놈 한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두세 방 정리하면 자 이번 경주 짭짤한 배당이 나겠다. 아마 현장에서 6번마 오대한 공주가 이게 대가리 갈 것 같아요. 데뷔전에서 대가리 치고 직전에 좀 얼레벌레 했고 곽영남이가 두 번째 타는데 승부 의지도 좀 있어 보이고 자, 하지만 6번마 오대한 공주를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서 아마 현장에서 6번마 오대한 공주가 인기 대가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짭짤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제주 메인 7경주 한구라 또 때리러 가야죠. 예, 오늘 금요경마는 제주경마 총 7개 중에 조철이 5개를 싹쓸이 갖다 또 쓸어 담았죠. 역시 제주경마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예. 조철 뭐 공부한 대로 때리는 거죠. 부산, 아, 제주도에 우리 후배들, 제주제라는 후배들이 훈련 좋은 거 올려 보내주는데, 조철이, 훈련이 안만 좋아도 조철이 눈깔이 안 들어오면 조철을 또 다 걷어내죠. 후배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줘도 조철이 눈깔이 맞아야 그거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조철이 매주 제주 경마 성적이 좋습니다. 자, 요거 제주 7경주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대가리죠, 대가리. 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휴양 갔다 와서도, 뭐, 대차로 8마신차인가요? 9마신차인가요? 앞방 떠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바로 4번마 당대 가문입니다, 원유일이. 6.5가 올라갔어요, 6.5.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네, 여기까지 그냥 대가리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4번마 당대 가문을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이게 지금 후차권이 이놈저놈 낼 일이 만보예요. 야, 이거 뭐 물 좋아요. 그래서 물이 좋은데 2번 대천강자부터 해갖고 3번 환희타임 이거 맨날 바람 불죠. 개소스 3번마 환희타임 6번마 미래동산, 8번 백록장원, 9번 불빛영웅, 10번 장대천지 전부 조철이한테 한구라씩 다 때려 걸렸던 놈들입니다. 놓고 빼고 조철이 때릴 때 들어오고 죽일 때 꺾어지고 사대 잘 맞는 놈들. 자, 2등급 1110m 마필들 조철이 눈가리에 다 한구라씩 걸려있는 놈들입니다. 4번마 당대감은 놓고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주력 방어 딱 때리고 마치기 하면 한구라 걸릴 것 같은데 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팁을 또 드려야죠. 이 자식아 뭐 유료료 안 들으면 팁도 안 주냐 당연히 드려야죠. 자, 불안한 인기 마필 가장 먼저 외곽에 10번마 장백천지 한 마리 꺾고 가야죠. 이거 아마 현장에서 또 대끼리까지 바람 불지도 몰라요. 그죠? 김영섭이 탔고 직전에 전현준이 2착하고 3착하고 이거 안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3연속 2착하고 직전 경주 3착하고 이게 아마 대길이 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3.5km 감량까지 돌고 꺾고 갑니다. 이런 놈 얘보다 더 노릴 놈들이 많기 때문에 대길이 팔리는 10번마 장백천지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4번마 당대감은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상한가 간다 약속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제주
샥시리에 이어서 토요 경마도 제주 경마 자신 있다 말씀드리면서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3일 토요 경마 유튜브 조천 스타일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예상 진검다리 UCC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2경주 달러박스 승부 시작해서 4경주 6경주 단통 때린다 그랬습니다. 2, 4, 6 때려먹고 자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면서 8, 9, 12 8, 9, 12 자 메인 승부 3개 제주교차는 4경주 7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도요 오늘 토요일 경마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줄적중 자신있고 환수 좋게 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